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람 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악마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 사단의 종노릇하며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빠져 열두 가지 문제에 걸려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세상은 점점 멸망길로 치닫고 있고 우울증과 정신문제로 고통받으며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까지 문을 닫고 교인수는 줄어가고 있는 이때 세계 복음화에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시대적인 교회, 대표적인 교회, 예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시대적인 전도자 정은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현장에 사실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사천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로 잘못 각인된 우리의 옛 틀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다윗에게 허락했던 본당 한 당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이오와 베베에게 허락했던 교회 살리는 경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237 나라를 복음화하고 선교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허락했던 선교의 경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경제의 틀을 바꾸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22차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를 CVDIP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당회장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대적인 메시지가 선포될 때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 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고 두 마음을 품격하고 잡생각을 갖다주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10차 세계 농인 선교대회가 237 나라 농인 선교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이란 주제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다음 주일은 예원 농인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나머지 자세한 경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내노라고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외치라. 아주 마음에 드는 단어입니다. 외치라. 말씀을 외치라. 세상의 모든 것 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 아멘.
그리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외쳐라 그랬어요. 외쳐라. 외치는 그냥 입만 벌리니까 문제예요. 외치라. 그 정도로 다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찬양 하나를 들어도 회개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CVDIP의 삶이 됩시다. 중학생이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그 답을 하실 때 편지를 줬어요. 보니까 장로님 딸인데 목사님 저는 CVDIP가 잘 안 돼요. 그래. CVDIP가 잘 안 돼요. 그 어른들 들을 때 CVDIP 발음도 잘 안 되는 판에 지금. 뭐 되겠어요. 근데 이런 CVDIP 어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CVD가 뭐냐? C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 언약, 카브넌트. 언약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이제 삶 속에 좀 적용 좀 하자 그 말이에요. 그 보통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그냥 듣고 끝내버려요. 일반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처럼 노트 있습니까? 일반 교회 노트 없어요. 그냥 듣고 끝이에요. 그럼 나가서 이제 말씀 따로 내 따로예요. 신앙생활을 따로 그냥 삶을 따로예요. 그러니까 뭐요? 변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생활 하지 말고 기독교 종교생활 막연하게 하지 말고 좀 실감나게 뭐랍니까? 외쳐라 하잖아요. 그 정도로 확신 있는 말씀이니까 이걸 좀 이 말씀 속에 비전을 품고 이것을 이거 속에 꿈을 찾고 이걸 이미지화해서 이거 실제로 내가 적용해 보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도 말씀을 삶 속에 아, 강단 매식 이랬지. 그럼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될 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무슨 문제가 나오면 내가 말씀 강단 말씀 이랬지. 말씀이 이번 주 말씀 이것이지. 그렇게 적용을 단 한 번이라 해보라는 얘기예요. 적용, 피, 프랙티스. 아멘. 그래서 아무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을 해서 응답 한번 받아보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CVDIP의 삶을 삽시다. 자,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와는 세상의 틀 바꾸라 라고 하는 주제로 제22차 그렇게 세계 렘넌트 대회가 저기에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전 세계 70개국 이상 그렇게 해외에서 전도자와 또 자라나 렘넌트들이 그렇게 한 2만여 명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세상의 틀을 바꿀 렘넌트가 일어난 언약적 그런 비전을 붙잡고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였어요. 늘 광고 때만 우리가 새가족들을 아주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렘넌트를 소개했는데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해외에서 말씀 듣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이런 엄청난 WRC에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참석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 훈련 받아보겠다. 이 더운 날씨에 말이에요. 훈련을 우리가 받아보겠다고 해외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살면서도 WRC에 안 간 분들이 대다수인데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몇십 시간씩 타고 와서 참석하고 여러분 이곳에 살면서도 훈련도 안 받는데 해외에서 와서 훈련 받아보겠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어요. 어려운 중에도 메시지를 그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이 다락방 운동이 어떤 것인가 알고 싶어서 목사님들이 여기 목사님들이 오시고 여기 정말 아주 중요한 공부 열심히 잘하는 엘리트들이 왔어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 한번 그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 시간에 카메라 좀 쫙 천천히 비춰주세요. 쭉 좀 일어서 계세요. 자, 이렇게 지금 오신 분들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좀 서 계세요. 그리고,
지금 다민족들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 지금 다민족들이 지금 와 있어. 저기 보면요. 미국에서 온 저 새자매가 똑같이 생겼죠. 새쌍둥이. 오래전부터 신학교 다니고 있고 훈련받고 있어, 지금. 그렇게 다민족들이 많이 있어. 한번 일어나보세요. 다민족들 한번 일어나보세요. 다민족들 한번 일어나보세요. 그 자리에서. 자. 박수로 우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앉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말씀, 우리 교회만 해도 이래 많은데, 얼마나 많은 해외에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사느냐? 전혀 아니에요. 여행을 갈 만한 행편이 되느냐? 전혀 아니에요. 당장 그 달 살 생활도 어려운 분들이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온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초창기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락방 초창기에, 야, 유광수 목사님이 뉴욕에서 미국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매주 뉴욕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때는 월라 집회가 매주 있었어요. 매주 월화 집회가 지방으로 돌면서 이 팔도광산 돌면서 월라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지방에 가서 그 모텔에 자고, 그리고 또 훈련 받고, 화요일날 끝나면 밤에 올라오고, 저는 주일날 내려가서 이 훈련 받고 밤새도록 올라와서 월요일날 오전에 전도하기 때였어요. 집회는 저녁부터예요. 그거를 10년을 부산을 매주 월요일 비행기 주일날 다 끝나면 얼마나 몸이 피곤합니까? 그 피곤하면 그 몸을 이끌고 비행기 타고 내려가요. 내려가서 밤새도록 훈련 11시 10반 맞춤 기차 타고 밤새도 올라와요. 때로는 이제 전도학교 한다고 대구로 가서 대구 동강교회 이런 데 전도학교 한다고 밤새 올라가서 거기 자고 전도학교 하고 또 올라오고, 그것이 10년을 하루가 지었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지금 편한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지 몰라. 천지를 모르고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운동을 면직당에 가면서 이 운동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주시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그 우리 지금 제일 못 깨닫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 교회, 두 번째가 예언교회요. 여기 핵심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메시지 전 세계가 다 와서 훈련 받겠다고. 만약 이 목사는 미국에서 있으면 이거 운동을 저는요, 매달 가야 돼. 매주 가야 돼. 메시지 들어야 돼. 이거 아니면 이 세계보험 못 하니까. 조금 감이 옵니까? 글쎄 말이야, 감이 글쎄. 하도 배가 불러가지고. 영적으로 갈급해야 되는데, 신명이 가난해야 되는데, 복음의 그래 기중성을 깨닫게 되는데, 고민하고, 정말 기도, 전도, 정말로 이 신앙생활, 이 목회, 이 현장, 이걸 막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이 이걸 아는데. 여기 선교 사람들, 김학의 선교사 같은 분을 칠레에서 수십 년 선교한 사람들이 아주 별나게 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다락방 깨닫고 다 끊고 이제와 지금 제자들 데려와 여 앉아 있어. 비록 모습은 저래도요, 가슴이 불타요, 불타. 저 우리 지금 정무시 선교사님은요, 우크라이나를 사역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뿌려서 하지만, 이게 뭐 전혀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막 저 아프리카래가 제가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막 타고 돌아다니요. 이 복음이 너무 소중했어. 이 예수가 그래서 사실 너무 소중했어.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지만, 이 신학교 하지만,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거 그 지역 사람들 살려고 막 돌아, 유럽으로 저 막 그냥 전 세계로 돌아다니요. 자비도 없으면서 맨날 도와달라 하면서 통역도 없지, 영어도 못해, 프랑스도 못해, 아무도 못해. 그냥 막 가는 대로 가서 막 통역해가지고 확실하게 내 가슴 속에 있는 복음 하나 증거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대. 이번에 선포된 메시지는 뭐냐? CVDIP 언약 24시예요. 이거를 실제로 믿고 누리고 증거하자. 이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받아야 그 다음에 무슨 내가 다음 정인이 되든지 무슨 나가든지 말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단이 다 쪼아가버렸는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하나도 성취가 안 되고 실현이 안 되고 전부 다 귀신이 다 빼앗아 가버려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수년 수십 년을 평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유럽이 미국이 한국 교회가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느냐? 12IP를 어디에 기준을 갖고 내가 적용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적 비전이 24시 되는 자에게 나를 넘어서요. 나를 넘어서 25 영원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뭐냐?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드림 이 꿈을 가지고 이 언약을 현상 속에서 늘 이미지화 해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잘 모시고 우리가 지금 뭐 헌당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중에도 이분들 이번에도 보니까 재정 보고 보니까 6천 몇 방을 이분들을 위해 다 헌신했어요. 하나님 보실 6천 몇 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60억, 6천억도 하나님 그보다 더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훈련을 시켜서 이분들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우리 대신에 자기 나라에서 복음 증거하려고 훈련 받아야지. 그런 가슴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요성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돈에 포인트를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 사람, 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나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왜 훈련식입니까? 각인시키려고. 한 번 듣고 안 되니까 그 말씀을 계속 영혼 속에 각인시켰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인된 삶을 살면서 세상의 틀을 확 바꾸는 그 자기 살고 있는 그 땅을 바꿔버려 복음으로. 아멘. 기니에서 온 내 그 마르쿠스 기니에서 온 그 저 방송국 대표 아들이 왔어요. 너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 너는 정말 그 기니에서 그 아프리카 기니에서 그 몇 천만 살아요. 기니에서 너가 제2의 이 바울이 될 수 있고 제2의 유광수 될 수 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살 수 있고 너 가슴 보니까 가능하다. 기니오. 그리고 또 마르쿠스 또 아들 부부가 또 왔어요. 너 지금 다 방송국이에요. 방송을 안 하면요 어떻게 그 모슬림들이 보험 증가했어? 인도네시아는 이 방송 세계에서 제일 큰 모슬림 국가인데 그런데 이 방송국은 기독교 방송국을 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 나가면요 우리 정인성 전도사가 매일 영접 메시지 하고 매일 방송 나가요. 유목사님 방송도 매일 나가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니까 방송만 하면 나가면 그냥 100군데 200군데 전화가 온대요. 그 메시지 좀 듣자고. 제가 목사로서 이 메시지 지금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목사인데 못해 신앙인데 나도 성경 꽤나 읽었는데 전도 꽤나 했고 기도 꽤나 한 사람인데 충격 받았거든요. 아 이거다. 이게 내 인생의 답이에요. 목회 답이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까?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도 이 해외에서 온 이분들처럼 정말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노바디 노웨어 그 현장에 여러분들도 불신자 살려보겠다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훈련 받고 그런 전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독특하게 전도자의 이 삶과 아름다움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전도자의 삶과 아름다움, 이건 다른 얘기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전도자의 삶과 아름다움을 며칠 시켰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선포한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마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그렇게 아름다운 발걸음은 없다. 사실 우리 신체를 보면요, 가장 참밥 신세가 발이요. 그런데 이 발은요, 사실 그렇게 참밥 신세를 받아야 할 부위가 아니잖아요. 이 발, 이 그야말로 발 눈에 잘 안 띕니다. 눈에 잘 안 띄지만은 우리의 삶에 가장 활력을 심어주는, 활력을 만들어주는 이 부위가 발이잖아요. 발로 걸어다니고 발로 뛰어다니고 이 발이 없으면 우리는 활동을 엄청나게 제한받게 되죠. 그런데 발 냄새가 난다고. 이 찬밥 시절을 되니까 발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죽도록 하고 말이야. 냄새 난다고 말이지. 숨겨놓고 보여주지도 않고. 무엇보다도요, 전도자의 이 발걸음보다 아름다운 발걸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발걸음이란 것은요, 발걸음은 방향성을 의미해요. 방향성. 그러니까 어디로 발걸음 옮기느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천냥지차입니다.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느냐. 창세기 3장 6장 21장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또 소론의 생을 살고 있어요. 이 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 그냥 안목의 정욕, 육신의 이 그 때문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긴 것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발걸음 옮겼다, 옮겼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발걸음이 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발걸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렇게 발걸음을 바꾸기 위해서 누군가가 뭐요? 인도해 줄 사람이 절대 필요해요. 누군가가 이 발걸음을 바꿔줘야 되는데 세속의 길로 멸망길로 가는 저 불순자의 발걸음을 영생의 길로 정말로 축복의 길로 바꿔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그 발걸음을 바꾸려고 그러면 바꿔줄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사실을 본문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그래서. 아멘.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영계 전 성도의 발걸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최고 아름다운 그런 발걸음, 생명 살리는 발걸음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움입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이 뭐예요? 구원 받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겁니다. 근데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구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노력으로 인간의 가치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이 가장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은 어떻게 불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전파하리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자, 이걸 쉽게 역으로 표현해주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주의 이름 부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아, 누가 전해줘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내가 따르지 않겠냐. 한마디로, 참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참복음을 소식을 전파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성전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겨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이게 바로 뭡니까? 전파하는 사명이에요. 그동안 너희들 참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나 이제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습니까? 뭘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고 성공해라 그랬습니까? 그 육신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다 어부 출신들이요. 재산도 통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옆에 나라 가본 적도 없고 갈릴리 출신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놀다가 어쩌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 온 것밖에 없는 이 촌사람들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같습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성취 안 될 소리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얼마나 믿으세요? 교회 얼마나 다니시냐고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만난 지가 3년밖에 안 돼요.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온 천하에 대해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랍니다. 자, 이분들이 무슨 가진 게 있습니까? 이분들이 배운 게 있습니까? 뭘 갖춘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온 천하에 다니면, 뭐 영어를 할 줄 압니까? 외국어를 할 줄 압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복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확실한 복음 가지면.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 너희들이 가는 것마다 허감이 꺾이고, 허감 누가 꺾습니까? 우리가 꺾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 우리가 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 너희가 가면 허감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마가복음 16장 1절에 실제로 제사들이 두루다니며 이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두루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주께서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2장에 성령이 임하고 3장에 이 베드로가 말해요. 딱 기도, 제9시 기도 시간 기도를 하는데 늘 보던 앉은뱅이요. 늘 보던 앉은뱅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 앉은뱅이 날 때부터 앉은뱅이 40살 때 앉은 뻘떡 이렇게 볼잖아요. 베드로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었더니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베드로 안에 계신 부활하신 성령의 영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무슨 하나님 일을, 무슨 교회 일을 내가 합니까? 내 능력이 합니까? 돈이 합니까? 그 생각 빨리 고쳐. 성령이 하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요. 그 교회란 맨날 돈 걱정, 맨날 사람 걱정, 맨날 시간 걱정, 맨날 시스템 그 불평 원망 그런 걸 전부 사단씨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고. 아멘. 사람 보고 불평하고 사람 보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시키는 대로 전파하니까 역사 일어났다. 지금 세상 현장에는요, 우리 방황하는 영혼들이 꽉 찼어요. 요즘 얼마나 정말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며 생활적으로 고통당하며 지금 나라가 정세가 막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바지? 어? 이게 뭐, 러시아가 올라와. 안 하던 짓을 말, 막 중국, 저, 중국이 왔다, 러시아가 안 하던 짓을 생전 처음 오는 거 막 그냥 갖고 놀라 그래, 이거 지금. 북한 그래야지, 일본 그래야지, 이제. 미국까지 무시하지. 이놈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세계 살리 제사장 나라 되게 달라고. 하나님 극한으로 몰아쳐가지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된 증거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유일한 복음 가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제사장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석유 수출 세계 10위예요. 아세요?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팔아.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역사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 예수님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목 잡는 양같이 기진함이라. 지금 장세기 3장 불신 현장이 딱 이렇습니다. 다 기진해 있어요. 이어지는 36절 37절을 보면요, 이렇게 현장에서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기진해서 방황하는 저 불신 영혼은 너무 많은데 저 영혼들 영적 추수할 일꾼이 없다. 탄식했다고요. 예언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요, 다 추수할 일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저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 부딪히는 게 다 불신자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부딪히는 사람들 거의 다 불신자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불신자를 만날 때 뭘 해요? 내 유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그 사람 이용이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 통해서 도움이나 받으라 그러고 그렇게 복음 없이 언약 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느냐? 아니면 불신자를 이번 주에 내가 누구누구누구 만날 텐데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내 가지 복음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테이프를 주든 주부를 주든 내가 메시지를 하든 내가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그것 때문에 기도를 준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만큼 지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니야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만 천당 가면 된다. 내만 구원 받으면 된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오직 돈이야. 불신자하고 똑같아. 장세기 3장이야. 나 중심이야. 세상이 어떻게 하면 좀 출세할까? 성경 중심이야. 구원받아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가지고 주시옵사. 주시 뭐 줍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준다. 내가 하나님을 못 줘요. 생각과 관심이 온통 상세 3, 6자 10분에 빠졌는데 어떻게 줍니까? 주면 더 멀리 갔긴데 멀리 갔더니 점점 멀리 갈 텐데. 성도 여러분, 불신 현장을 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어. 아니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잘 못 깨달아가 뭘 한다 칩시다. 그럼 교회 책임이요, 목사 책임이요. 전에 교회 다닐 때 뭐 들었어야 지금 예수가 뭐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 아니 뭐 창세기 3장이 뭔지 뭐 불신 상태가 뭔지 구원받는 축복이 뭔지 뭐 들었어야지 뭐 그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지 뭐.
그런데 억울하게도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게 영혼교회 왔어. 여기서 복음 다 들었어. 심지어 훈련까지 받았어. 누구에게 책임이세요?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 가진 자기 때문에 전도자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전도자예요. 영혼교회 나온 사람, 최하 6개월 이상 나온 사람은 다 전도자예요. 15절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야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보내야. 예수님이 제자들 보냈잖아요. 가라 그랬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집사님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이 교회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더 변명하지 마세요. 이런 영적 정체성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신앙생 하느냐 안 하느냐 삶의 발걸음이 완전히 다르지요. 사는 가치관 기준이 완전히 다르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뭐. 담대히 믿음에 도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환경. 뭐 환경이 특별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있어요? 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렘넌트 7명. 단 한 명도 환경이 좋았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극한 위기 속에, 극한 죽음의 공포 속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다 7명 다. 하나같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극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풀물 속에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던진 사람도 다 죽었는데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 못합니다. 신앙의 정기를 지켰습니다. 다 죽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넣는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 앞에 평소처럼 기도했는데 사자굴에서 던짐을 받았습니다. 굶주린 사자들. 사자들이 다니엘 물어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신자의 특징은요, 하나님 스케일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 불신자 차이예요. 불신자처럼 이래저래 계산하고 나누기 30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 본당을 지었습니까? 말해보세요. 누가 전문화센터를 지었습니까? 누가 영건이 끌어가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한 명도, 누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여러분 지금 체험하고 현장에 들어와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해 봐야지. 아멘. 불신자와 차이가 그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요, 사실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낸 자가 있잖아요. 이 보낸 자의 뜻이 전달되기만 하면 돼요. 보낸 사람 일해라. 전한 거 그대로 전하면 돼요. 요한복음 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보내놓고 하나님, 저거는요, 목회도 안 해보고 목회했어요. 저는 설교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새벽기도 한번 인도해본 적도 없고 정식으로 내가 무슨 교육회 해본 적도 없고 서울에 와서, 부산 촌놈이 서울에 와서 하나님 가려서 갔고 개척하자 개척을 한 것이 한 번도 안 해보고 시작한 게 내가 목동에 개척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려서 내가 온 거요.
어디에 갈 줄도 모르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어야지 하도록. 아멘. 무슨 말을 하지? 준비도 안 되는데 그냥 가면 하나님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이거를요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체험하고 하는 말이에요. 순종하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해보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요? 어? 내가 무엇을 상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내가 뭘 상상해서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돼요.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과 사문을 이거 체질에 대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 날개침을. 여러분 입에서 말이요. 아, 평신도가 말이에요. 입에서 막 세대반 집사처럼 졸졸졸졸졸 메시지가 나와. 그냥 졸졸졸졸 나와. 성령 구절이 나와. 그냥 막 설교 들은 게 막 졸졸 나와. 받은 은혜가 바바 나와. 그 사람은요, 독수리 날개침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저 그 처음에 내가 청년회장, 장수 집사, 장로 출신이잖아요. 그 졸졸졸졸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그 기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최고 큰 아파트에 부산에서 모여가지고, 내보 어제 안왔다 갔더니, 내보 모시겠대. 장로님 한 모시, 왜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주제가 또 없어.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도, 하나님 말씀 줄줄줄 나올 정도 되면요, 독수리 날개쪽으로 간다니까요. 그 사업, 내가 사업할 때 아닙니까? 그 사업, 그까지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생동감이 넘치는 시장상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면서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와요. 삶의 변화. 변화. 물어봅시다. 변화되었습니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변화시켜야 돼요. 사장이 직원들을 변동을 감동을 줘. 우리 사장님 같은 저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이야 정말 부럽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저 삶이 저 인격이 저 삶이 중심이 그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면 이게 뭐 예수 믿을 괜하다 안 뜨더라도요. 그 삶을 감동받아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감동받아 삶을 변화시켜. 현장을 변화시킨다고. 사천 말씀 운동 지금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사천 말씀 운동 지금 한 3천여 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천 말씀 운동에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어렵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데 이번 주간 받은 말씀 내가 단 한 명 누구하고도 뭐 불신자든 그게 뭐 신자든 뭐 그것이 렘너트든 누구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냥 만나면 축복 누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입에서 이렇게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한량없이 채워주신다고. 이야 성령이 역사구나. 그때 처음 하는 거예요. 고스톱 치는데 성령 역사하십니까? 자기 욕심, 자기 거 채우려고, 아랑, 뭐, 그냥, 애글복글 하는데 그거 채워줍니까? 안 채워줍니다. 그 대부분이 종교인들이요,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성경과 반대.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성령을 채워주신다고요. 말씀을, 아, 어떻게 말이 나오지? 나 옛날에 들은 말씀이 막 생각나네. 그래서 막 말씀 내 속에 들었던 것이 쫙 나와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뭐요? 가장 아름답다고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발걸음이요.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프를 간다. 이 더운 날씨에 말이에요. 미쳐서. 미쳤습니까? 다블러시 온다. 전 세계에서 온다. 미쳤습니까? 얼마나 막 환경 사람이 많다 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닌데 그 오는 그게 바보 같습니까?
아름다운 발달이야.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움이 뭐예요? 아름다움. 히브리 말로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 나우라면 나우. 히브리 말로 나우라 나우라 말하면 때에 알맞다. 적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한 막연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때에 알맞다. 적당하다. 자, 사람이요 자기가 설 자리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자기가 설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할 때 아름답다 그래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름답다 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도자의 위치에 서 있고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 저 그렇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이 막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 그럼 복음을 증거한 걸 보잖아요. 진짜 지구촌의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막 사람 꼬시가 사기친 사람 말고. 정말로 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면요. 막 눈물이 날라 그래. 감동이 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진짜 아름다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느낄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느낄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볼 때 굉장히 아름답게 느낄 거예요. 맞습니까? 참 아름답다. 우리 캠프하는 분들요.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열매 있다 없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저는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매주 했거든 매주. 그거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그게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더라고. 그게 복이었더라니까요. 이야.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성경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움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야겠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전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한 건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복음을 내 전했는데 다 아멘하고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비방해요. 조롱해요. 자존심 상하게 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다 순종 아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18절에 보면요. 이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들었다 이것들은 들었는데 안 믿는다. 19절로 1절에 보면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결코 이스라엘에 듣지 못해서 메시아를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그렇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33년을 살았다. 그리고 활동했다.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모여 예루살렘 시작하죠. 예루살렘부터 오직 성령이 마시면 되게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부터 제일 먼저 그렇게 증거 그렇게 했다. 해야 된다. 그만큼 이들에게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줬어. 뭐 성경 이 구약은 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것도 복음 들은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 그랬어요. 자,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복음 안 들었어요. 예언교회처럼 이 복음이 강한 교회는 지구촌이 없어요. 이 복음을 듣고 훈련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을 제자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다 있는데 복음 들었는데 왜 하나도 안 되냐? 교만해서 그래요. 영적 교만은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영적 교만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완고했습니다.
메시지를 거부하고 비판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뭐요? 강팍하다. 그래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끝으로 보면 천사같이 생겼습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사실요, 살인해가지고 잘못 저지를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 안 받습니다. 강팍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들이 보험 설계사 했잖아요. 보험 설계사 말 몇 마디 듣고 보험 약간 또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계약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내용을 정확히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문제가 팍 터지면 불이익을 고스란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많이 알았어요. 많이 공부했습니다. 잘 지키고 전통을 지킨다 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구원 약관을 보지를 못했어요.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의 선함이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밝히었습니다.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가가 그린 그 그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부터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인데 무슨 성장입니까? 생명이셔 잘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백날 육벌 붙잡고 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본문에 말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무슨 말씀이냐고 이 말씀을 레마를 표현합니다. 레마. 레마인데 레마 단순히 문자적인 이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직접 부딪혀서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 아멘. 여러분 다 같은 로고스 66권 말씀은 듣지만은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 중에서 요거 내가 부딪혔다. 그게 레마예요. 레마.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 레마, 내게 말씀 주신 레마. 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부딪힐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설교 드릴 때 말이요, 성령께서 내 영혼에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도 못 받으면 말짱 흔들려. 다 쫓아가버려요. 이 주차장에서 나가다가 지하 3층에서 나가다가 다 쏟아버려. 지하 4층, 5층 이쪽에서 20분, 30분 기다리다가 짜증나서 다 쏟아버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언급한 후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대비적으로 이것을 비유를 말씀해서 그것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하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을 이 방에서 물러갈지어다. 다 쪼아내. 다 은혜 못 받게 받아. 딴 생각하게 만들어. 은혜 받아도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 떨어졌는데 씨가 자라면서 가시와 엉겅퀴. 그래가지고 다 사라져. 일주일 안에 다 없어져 버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대해서 실망한 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증거하게 되면 열매를 맛볼 것이다. 본문 21절에 보면 그렇게 완강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슴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강조예요. 지금 또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고 계시는 예수님. 저 불신용은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품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고 말지 말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전해라. 예수님은 지금도 손을 못 자국난 손을 벌리고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부르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라.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신 앞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는가? 보통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버린 육체이자 육체만 남았잖아. 시신 앞에 울잖아요. 막 울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지금 사람들이 영혼이 떠난 저 불순자 보고 왜 울지 않냐? 그 말이. 사실요, 불순자 보고 울어야 돼요. 왜 우느냐 그러면 당신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당신이 정말 당신이 살아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 가슴을 가지고 끝까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하철에서 한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냐. 기업은행 광고, TV 광고 있잖아. 기업은행 TV 광고. 그 기업은행에 예금을 하면 기업이 산다는데 꼭 사기 같아 그랬어요.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이 산다. 사기 같다 그러니까 남편이 좀 그렇지.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이 산다면 국민은행에 예금하면 국민이 사냐? 한국은행 예금은 한국이 사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래 말했어요. 나는 막 우리 모두 다 잘 살다 우리 은행에 갈란다 그래. 우리 교회가 우리 은행에 저 거래하고 있어요. 제가 은행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잘 살게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잘 살게.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복음 받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 받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 누리면서 잘 살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구원 받고 선교지에 가서 생을 걸고 일생을 들여서 저 복음 전하잖아요. 아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강조하고 있어요. 영국의 작가요 목사인 찰스 킹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는다.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그 씨가 풍족히 열매 맺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개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 아이고 안 됐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나서도 그 영혼이 구원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한 것들은 언약 기도는 다 죽고 나서도 성취된다. 저는 그걸 체험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걸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전도는 기도는 절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온전히 응답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을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발걸음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영혼 살리는 일에 최고의 이 발자국을 남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이곳 참석한 모든 해외에서 온 선교사님들 렘넌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CVDIP 사모들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간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성경금 미자리 헌금 본당 헌당으로 해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아름답게 흠량하시고 하나님의 경제 방법으로 어미의 기적으로 백년의 축복으로 이들을 갚아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후손들까지 간증할 만큼 하나님이여 본당 헌당의 은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엠넌트부터 모든 주님이 우리 장로님들까지 모두 다 일에 참여해서 늘 평생에 간증 있는 인생 작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져온 자를 불쌍히시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이 시간 치료하셔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 따라 수고하는 모든 청지기들 직분이 평생의 인생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김고은 성도님 또 맹범향 성도님 김일광 성도님 김선혜렘드 김명혜렘드 이주혜 성도님 김효민렘드 김박가영 성도님 박병권 성도님 또 이오스 미아레스렘드 김세록지사님 신치우렘드 신세인렘드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체 기록하시고 예언견화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생의 모든 해결자 인생 해답 찾는 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한 박혜연 전사님, 손은진 권사님, 양계성 권사님, 박정은 지사님, 김태선 선사님, 구본선 사모님, 김나라 지사님,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생명이 뜰 때마다 날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셨던 해외 선교사님들과 렘넌트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하실 텐데요. 태국, 방콕 24명, 우크라이나, 드네프로, 러시아, 캄차카, 대만, 타이페이, 우즈베키스탄, 케냐, 키텐겔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칠레, 아쿠드, 체코, 프라하, 시국, 인도네시아, 발리, 미국, 워싱턴, 독일, 파키스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렇게 선교사님들, 렘넌트들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고 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신생아 렘넌트를 위한 첫 예배 축복기도를 드리겠습니다. 7월 축복기도 대상자는 김주희, 한소희 렘넌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렘넌트를 위해 축복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우리 렘넌트에게 축복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달 첫 주일날 첫 시간에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소희를 언약의 가정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현장, 정말 이 죄악이 간영한 이 땅에 정신병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허감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도 방하고 있는 때에 우리 소희를 보내주신 하나님 계획을 부모들이 알고 이 아이를 언약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시에 살려주시는 누디아 같은 베베 같은 귀한 딸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자들처럼 뭘 먹을까, 뭘 입고 어떻게 살까,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귀한 딸로 자라가야 주여서, 부모의 자랑이요 교회의 자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딸로 지혜 명철 건강 지켜주옵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늘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을 언약의 가정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현장 속에 태어났지만은 가문의 저주가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도 그리스도로 해답나고 결론되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달리 구별된 언약의 자녀로 참으로 주님의 사무엘처럼 따위처럼 한 시대에 참으로 복음운동을 일으킨 귀한 딸로 하나님이 양육하여 주옵소서. 지혜 명철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부모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부모들 되게 하시고, 귀한 딸이 어려서부터 언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강단 말씀과 사모늘이 체질화된 삶을 통해 성경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로 서는 증거가 있게 하시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계 농인대회를 놓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이란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강단과 사모늘이 체절화된 삶을 통해 성경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며 영혼 살린 일에 최고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7일부터 진행되는 세계 농인대회에 함께해 주셔서 237 나라 농인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질병 가운데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복음 가진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받은 자들이 훈련받은 자들이 정말로 지금 또 창세기 3장 속에 방황하며 유리방황하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삶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들과 사회 후에 파출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지계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번 WRC에 참석한 우리 성교사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라. 아멘.